그럼 지금부터 아틀란타 3와 아틀란타 5 두 스피커에 대한 간단한 시청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스피커 시청에는 제 오른편에 있는 오르페우스의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프리앰프, 파워앰프 이렇게 이제 쓰였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조합이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박스형, 이렇게 네모난 박스형 스피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약간 어둡고 또 무겁고 또 중력대로 소리가 좀 집중된 듯한 느낌.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런 선입견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그 일반적인 형태의 그 인클로즈에 담겨져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음은 요즘 이렇게 인클로즈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돼가지고 좀 특수한 형태의 그런 쉐입이라든가 또 소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 스피커들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아마 그래서 이 내부 쪽에도 아마 적절한 댐핑제라든가 음향 처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는 통울림이나 그런 그 공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하나의 큰 특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나무 목재 형태의 인클로저가 주는 어떤 자연스러운 질감, 약간 좀 아날로그적이고 또 어쿠스틱한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기분 좋게 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역시 그 대가는 어떤 그 소재나 어떤 그 기존 어떤 이론을 넘어서는 뭔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틀란타 3 같은 경우에 이제 첫 곡은 이제 그 발레리 게르기예프가 지휘한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인데요. 요거는 일단 스피드가 엄청 빠르고 그리고 그 스피커 주변으로 악기들이 쫙그 늘어서 있는 부분들이 아주 입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명하면서 각 악기의 질감이나 개성이 또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마치 LP를 듣는 듯한 진공관에다가 LP를 듣는 듯한 어떤 그런 아날로그적인 음색 같은 게좀 많이 살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퍼는 이제 이 7인치로 작은 편인데도 그러니까 미드 베이스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저역에 대한 부담도 크게 이렇게 무리가 없다. 저역의 표현도 오히려 빠르고 정확해가지고
심각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좁은 공간에서 좀 뭔가 하이 퀄리티한 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스피커는 상당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바이바이 블랙버드 녹음이라 그 악기들이 이제 가운데 몰려 있죠. 그렇지만은 그 악기들의 그 위치, 그러니까 레이어가 정확하게 이제 구분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뮤트 트럼펫이 신경질적이지 않고 아주 달콤하게 기분 좋게 나오는 부분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또그 고역도 상당히 개방적이면서 쌍스럽지 않다고 그럴까? 너무 이렇게 뻗는 고역이 아니라 좀 고상하게 다듬어진 그 아주 시원시원하면서도 좀그 아름다운 고역. 저는 참 그런 고역 참 좋아하는데 이 트위터는 그런 부분을 잘 재생하는 것 같아요. 그 심벌즈 레가토 소리 같은 것도 분명하면서도 찬양이 은은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고수가 만든 스피커답게 좀잘그 밸런스라든가 음색 같은 게잘 조율돼 있으면서 아주 음악성이 풍부하고 그각 음악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잘 포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피커는 처음 확 들으면은 막 쨍하고 팍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어느 정도 듣다 보면은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집에서 사용한다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옆에서 반려자 역할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아틀란타 5에 대해서 제 왼편에 있는 거, 이 스피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사실 12인치 우퍼에다가 3웨이 형태, 그리고 이제 박스는 크고 그래서 약간 벙벙거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면은 없고요. 그리고 겉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투명하면서 빠르고 해상도가 뛰어난 소리가 나왔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드라이버의 기본적인 성능이 상당히 우수하다. 그걸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드레인지에서 내는 어떤 그 자연스러우면서도 뭔가 그 매력적인 그런 음색은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처음 들은 거는 이제 그 번스타인이 주의한 그 말라의 교향곡 1번. 이게 잔잔한 가운데 이제 여기저기서 악기들이 출몰하는 부분인데 마치 그 화성이나 무슨 토성 같은 이상한 아주 신비한 어떤 그 새로운 행성에서 내가 거기서 있고 그런 신비한 세계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다양한 그런 그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트랙인데, 여기서 또한 가지 재밌는 거는, 목관 악기들. 목관 악기가 질감이 정말 뛰어납니다. 물론 현도 좋은데, 목관 악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역시 그 이런 소리 내공은 그 그냥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내는 관 악기가 아니라 나무의 그 몸통을 가지고 있는 그관 악기가 내는 어떤 자연스러우면서 뭔가 그 매력적인 소리 그런 것들이 아주 그 기분 좋게 다가왔습니다. 또휙 몰아칠 때 이제 중간 부분에서 이제 몰아칠 때그 전혀 그 미동도 없고. 혼탁함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겉보기에는 약간 둔해 보이는 박스형일지 모르지만 실제 소리는 전혀 다른 아주 현대적이고 빠르면서도 좀 내공이 있는 깊이가 있는 소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후지타 에이미의 데스퍼라도 이것도 들어봤는데. 여성 보컬은 정말 정말 매력 있습니다. 발음이 뚜렷하고 그리고 아주 해성도가 우수해가지고 듣다 보니까 제그 영어 실력이 좀 올라간 듯한 아주 발음이 명료하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쭉쭉 뻗을 때 에너지 같은 게 전혀 손상이 없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또 배우의 이제 피아노 소리도 영롱하면서 정확하게 제 소리 내고 중간중간 등장하는 그 현악기 그 소리도 아주 그 내공이 있습니다.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은 역시 이 스피커는 하루 종일 그 집중해서 듣고 있어도 피곤하지 않는 소리이면서 내 소리는 다 낸다. 어느 일정 부분을 마스킹하거나 착색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기분 좋은 음을 낸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맛있는 음식 그 대하게 되면은 첫 숟갈 이렇게 됐을 때 벌써 딱그 결판이 나잖아요. 이두 제품은 이제 들어보면은 아 정말 맛있는 음식을 대하는 듯한 그런 그 아주 그 맛있는 소리를 내는 스피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니엘 에몽 씨의 그 어떤 그 역작 또 그분이 아직도 이제 현역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준다는 거, 그런 데서 감사를 표하고 싶고, 사실 아직 만들어진 지 1년도 안된 브랜드지만은 이 정도의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향후 주목해 볼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우기도 쉽죠. 리바이벌 오디오, 리바이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기회가 되면은 꼭이두 제품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벌 오디오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